집 보라가 좀 섞. 이거 어디서 샀어요? 하고. 안녕, 연우입니다. 어제 빼빼로데이여서 꽃 받았어요. 근데 진짜 예쁘죠? 아니, 이 꽃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완전 예쁘게 생겼어. 어쨌든 여러분, 오늘 영상은 지금 입고 있는 이 니트 되게 예쁘죠? 오늘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예쁜 니트들 색깔별로 소개해드리려고 작정하고 준비했거든요. 요거 한번 다 같이 입어보면서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니트가 워낙 폭닥폭닥하고 해가지고 자연광 될 때 찍고 싶었는데 또 마침 이렇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오랜만에 엄청 어두운 날 조명 켜고 한번 찍어봅니다. 그래서 색감은 완전 정확할 거예요. 먼저 지금 입고 있는 요거 니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쇼핑몰 중에 하나 미뉴에트 자체 제작 라인 르보네예요. 이거 보자마자 너무 예쁘다,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쁜 스카이블루 아니야? 해가지고 구매를 한 거거든요.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그냥 단일 컬러가 아니라 뭔가 보라색, 그리고 완전 밝은 하늘색, 소라색 이런 게 막 되게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이 더 오묘한 거예요. 그리고 니트가 진짜 되게 포멀한 핏감이어서 바지랑 입기도 예쁘고 나중에 코트 입을 때도 부해 보이지 않게 입을 수 있는 핏이어서 진짜 괜찮았어요. 미뉴에트 제작 라인이 확실히 좀 고급지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단추 같은 것도 하나 달더라도 되게 괜찮은 제대로 된 애들만 좀 달아주고 색감이 얼굴 진짜 화사해지는 스카이블루 컬러고 제가 지금 이거 완전 맨살에 입었거든요. 근데 엄청 부드럽다 정도는 아니지만 맨살에 입었을 때 따끔거리는 거 없어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번에 따끈따끈한 신상 니트예요. 이거 제가 하늘색깔이랑 진짜 고민을 했는데 하늘색이 되게 뭔가 진해 보이기도 하고 요 라일락 컬러가 좀 더 오묘한 컬러라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실물이 조금 더 기대만큼은 아니네 싶긴 한데 입었을 때 되게 여리여리하게 떨어지는 핏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시스루인 부분이 있어서 요게 되게 저한테는 매력적이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은 브라탑 입어가지고 살짝 비치는데 요거 그냥 안에다가 가벼운 하얀 색깔 이너 걸치고 입어도 더 여리여리하고 색감이 오묘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한 그런 오묘한 퍼플 컬러는 아니어서 진짜 고민하긴 했는데 엄청 부드러워요. 지금도 여기 다 맨살인데 까끌거림 없고 되게 폭닥폭닥해서 그냥 품기로 했습니다. 소매는 이렇게 잘 막아져 있고 약간 여유 있는 핏, 그리고 요거 니트 밑단에 이렇게 신은 금속 메탈 로고가 박혀있어요. 이렇게 입으니까 저 완전 확신의 쿨톤 맞죠? 그리고 완전 화사한 라임 컬러의 앤니즈 니트. 이것도 엄청 화사한 쿨톤 레몬 라임 컬러여가지고 여쿨라한테 너무 화사하게 잘 받는 색상이다. 그리고 이거 엄청 부들부들해요. 되게 폭닥폭닥하고 엄청 편안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 털이 좀 많이 빠지긴 해요. 그래서 처음 입었을 때는 검정색 치마에 이 하얀 밝은 털들이 다 묻어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털이 좀 많이 날리긴 하는데 입었을 때 색감 너무 예쁘다, 약간 이렇게 바로 반응이 나올 만한 니트고 얘는 핏 같은 것도 살짝 되게 여유있게 나온 핏이어가지고 하나 이렇게 살짝 걸쳐주면은 되게 여리여리해 보인다. 뭔가 되게 겨울 분위기 나는 그런 핏감의 니트예요. 얘도 이렇게 밑단에 앤니즈라고 금속 로고가. 그리고 이 니트가 핏이 되게 예쁜 게 이렇게 아랫단이 엄청 짱짱하게 잡히는 디자인이 아니라 진짜 살짝 잡아준 디자인이라서 어정쩡한 핏감이 안 나오니까 그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치마랑 입기에도 바지랑 입기에도 너무 예뻐요. 안젤라 비앙코는 제가 기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제품. 일단 요거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니트들이랑 분위기가 제일 달라요. 혼자 달라. 뭔가 연말에 약간 요런 룩 같은 거 하나는 꼭 입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구매하기 전에 제일 걱정했던 게 예전에 약간 요런 디자인 사면은 여기가 되게 헐렁헐렁해가지고 막 다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구매해서 보니까 그런 느낌 없이 이게 되게 안정적으로 올라와 있네요. 좀 많이 파여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진짜 핏해요. 제가 또 워낙에 핏한 걸 안 입다 보니까 좀 너무 들러붙는 느낌이긴 한데 다이어트 조금만 더 해서 입으면 진짜 예쁘게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시크한 블랙 컬러로도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세일 기간에 득템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좀 더 벌어져야 예쁘지 않나? 지금은 이렇게 좀 모였으면 승모근 부각되는 핏 아닌가요? 요거 니트는 제가 사이트에서 색감 보자마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하고 구매를 한 니트인데 사이즈 선택 미스인 것 같아요. 이거 엄청 포멀한 핏으로 나왔더라고요. 저 항상 구매할 때 제일 작은 사이즈를 사는데 약간 요런 핏이면 조금 넉넉하게 입어도 될 정도예요. 엄청 포멀한 핏. 근데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좀 넉넉한 핏으로 이 사이즈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되게 오버사이즈로 예쁘게 입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 니트는 좀 따가워요. 맨살에 입는 거 완전 비추고 그래서 이너를 입을 것 같은데 이너 이왕 입을 거면은 폴라 이너랑 폴라도 되게 주름 예쁘게 지는 그런 폴라 이너 입으면 진짜 겨울 포도 그 자체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겨울 쿨톤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릴 만한 컬러입니다. 보라색이 되게 여러 가지 보라가 좀 섞여 있어서 오묘하면서 아무튼 예쁜 보라. 그리고 제가 겨울에 약간 이런 코디도 꼭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요거는 완전 간지템이에요. 니트인데 니트 자켓이어가지고 아우터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보면 그래서 자켓처럼 이렇게 카라 디테일이 나와있고 단추 같은 것도 진짜 아우터에 쓰일 법한 좀 고급스러운 소재를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핏이 정말 아우터 핏이기 때문에 이너 좀 살짝 걸쳐주고 위에다가 입으면 진짜 뜨뜻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베레모 하나 걸쳐주면은 진짜 겨울 클래식한 느낌이길래 한번 같이 걸쳐봤어요. 그리고 애가 스타일이 워낙에 또 미니멀하다 보니까 우리 직장인분들 출근할 때 이거 살짝 걸쳐주면은 이거 어디서 샀어요? 하고 물어볼 법한 진짜 예쁜 니트 아우터인 것 같아요. 더 추워지면 그냥 이렇게 입고 위에다가 헤비아우터 걸쳐도 끝! 코디 끝! 여러분 이거 컬러감 너무 예쁜 핑크잖아요. 우리가 찾는 그런 촌스럽지 않은 흔하지 않은 너무 예쁜 꽃분홍. 근데 얘는 예쁜 만큼 입기도 참 불편하네요. 제가 볼레로를 많이 입어보질 않아가지고 이거는 코스 제품인데 코스에서 선물을 받았거든요. 제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 덕분에 또 코스에서 선물도 받는 그런 날이 오네요. 이건 좀 되게 뿌듯해서 자랑 한번 해봤고 기존에 나와있는 그런 울 니트들이랑 확실히 다르고 입어보면은 완전 부드럽다 완전 차르륵거린다 싶은 그런 소재감이에요. 근데 얘 볼레로여가지고 제가 왔을 때는 제가 지금 약간 내복 같은 이너랑 입어서 좀 어정쩡한데 약간 나시, 골지나시티랑 같이 레이어를 해주거나 와이셔츠 그런 거랑 좀 레이어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되게 특이한 볼레로 디자인이어가지고 겨울철에 저는 뭔가 그냥 머플러처럼 이렇게 걸쳐도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죠? 그쵸? 이상하지 않은데요? 이상한가요? 이상하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겨울에 골지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완전 이런 베이직한 기본 티에다가 화사한 아이보리 컬러. 겨울에 눈 올 때 딱 생각나는 그런 핏이거든요? 얘도 되게 여유 있는 핏이어가지고 진짜 여리여리 청순 핏이에요. 예쁘죠? 여기다가 겨울에 코트 딱 하나 걸쳐줘도 너무 예쁘고 패딩 하나 걸쳐줘도 진짜 꾸안꾸 데일리룩으로 입기 좋은 완전 기본핀 니트다. 요거 니트 골지 이렇게 세로선도 있고 엄청 훌렁훌렁 소매도 훌렁훌렁하고 떨어지는 핏도 되게 훌렁훌렁 떨어지니까 부해 보이지 않게 군살 딱 예쁘게 잡아주는 핏이에요. 그래서 이거 진짜 추천. 진짜 드라마 주인공처럼 엄청 청순하지 않아요? 너무 예쁘다. 제가 겨울에 눈 올 때 꼭 아이보리 니트 입는 거 좋아하거든요. 작년에 제주도 갔을 때 눈이 펑펑 왔는데 그때 이렇게 아이보리 니트 입고 사진 찍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 입으니까 또 눈 오는 게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네스라에서 대박템을 발견을 했어요. 제가 찾았어요. 완전 예쁜 클래식한 촌스럽지 않은 세련된 레드 컬러의 가디건 찾았어요, 여러분. 그것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네스라에서 찾았는데 겨울에 레드 진짜 저는 절대 못 지나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골드 버튼인데 이게 되게 저렴해 보이지 않고 좀 고급져서 가디건 분위기가 확 사는 거예요. 진짜 웬만한 디자이너 브랜드처럼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가디건이더라고요. 얼굴 톤별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좀 화사해지는 레드는 아니고 오히려 분위기가 생기는 레드 컬러예요.
너무 예쁘다. 진짜 연말 레드예요, 연말 레드. 저 지금 이렇게 안에다가 긴팔 이너 입고 같이 입었는데 부해 보이는 느낌 없고 그냥 되게 포근한 겨울 그 자체 느낌을 입을 수 있잖아요. 연말에 이거 꼭 입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데? 핏도 진짜 클래식한 그런 가디건이에요. 스커트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 오트밀 컬러. 벌써 10번째 니트예요. 이거는 제가 보자마자 안 입을 수가 없는 핏이다 해가지고 바로 구매를 한 건데 일단 오늘 제가 볼레로에 있어서 코디 미스인 점은 양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나시 니트를 입고 있었어야 되는데 내복 같은 걸 입고 있어가지고 애매하네요. 재질감이 진짜 막 뜨개질로 뜬 것 같은 그런 느낌. 모델이 이렇게 나시랑 입으니까 완전 여리여리 핏 너무너무 예쁘다. 또 구매를 했는데 얘도 완전 폭닥폭닥 그런 니트예요. 그 컬러감 자체도 오트밀이니까 안 입을 수가 없는 조합인 거죠. 그냥 완전 여리핏이고 얘 또 볼레로가 허리 쪽에서 살짝 얇게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체형도 되게 예뻐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단추가 있으니까 들어 올려도 막 이상한 핏 드는 거 아니고 그냥 딱 예쁘게 잡히는 그런 니트 볼레로다. 얘는 단추가 되게 눈알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10가지 니트 같이 입어봤어요, 여러분. 좀 화사하고 더 폭닥폭닥한 날씨에 찍었으면 훨씬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아쉬움이 남아있지만 색감 전부 다 너무 예쁜 니트라서 오늘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겨울 폭닥폭닥 예쁘게 쇼핑하시길 바라며 저는 오늘도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